안녕하세요, 장난깡집입니다. 저희 봉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멘토스 길거리 뽑기 기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쭉쭉쭉쭉. 자, 우선은 선물이 큰 선물이들이네요. 자, A 선물은 바로 엑스나이트 1대 18 스케일의 사륜구동 RC카입니다. 여기에는 6번 피규어네요. 무슨 피규어인지 모르겠네. 원피스인데 조로인가봐요. 조로 피규어 같습니다. 여기 1번은 저기 블루투스 헤드폰입니다. 여기는 원피스 에이스 피규어고요. 자, 밑에는 팝 상지 피규어입니다. 맨 밑에는 이렇게 헬로키티 인형이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메인인 멘토스 뽑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갑자기 무슨 소리지? 자, 여기 보면요, 여러가지 멘토스와 3번, 2번, 1번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가 있는 상자고요. 여기 가오나시 인형도 있고 2번도 있네요. 2번, 나 이거 뽑을 수 있는 거야? 오! 해볼까? 막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아, 과연 될까 안 될까요? 된다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하는 방법은요, 여기다 이렇게 500원 이랬네요. 500원을 넣고 500원이나 1000원 넣으면 이제 2회가 되겠죠? 자, 여기는 오른쪽 횟수, 여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30초 정도 시간 나오고요. 그러면 자, 여기는 골폰과 생긴 레버를 움직여서 또 로봇팔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앞뒤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형 뽑기라듯이 이 버튼 누르면 로봇팔이 내려와서 이걸 잡아서 올립니다. 일로 쭉 당겨서 여기다가 저기 뒤에다 놔두면은 이게 저기 있는 밀대 같은 게 좀 밀어주면서 여기 있는 걸 밀어주는 형식입니다. 잘만하면 2번을 밀겠는데요. 자, 한번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은 왠지 돈이 잃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 맞다. 이 제품의 장점은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볼까요? 장점은요, 다양한 상품이 있네요. 단점은요, 돈 잃기 싫다는 겁니다. 돈 잃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를 한 번만 해보세요. 저처럼 트런치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